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미기트폰 울리뿔리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중땅. 네, 오늘은 말이죠. 아, 동네 맛집. 네, 동네 수제버거 맛집. 걸크 스테이크 버거 한번 와봤는데요. 예, 요렇게. 예, 지금. 걸크 스테이크 버거. 요렇게 오다 한 게 나왔어요. 여기서, 아, 지금 뭐, 저는 이제 여기 그 고구마 튀김을 한번 오다를 해봤고요. 바삭바삭한 게 아주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햄버거는 빵은 요렇게, 예, 이런 뭐죠? 예, 요 바게트 빵에다가 스테이크 버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상추랑, 일단 상추, 아유, 프레시한 상추가 들었고, 스테이크 버거라 그런지, 아, 고기가 아주, 스테이크가 아주 살아서 숨 쉬고 있네요. 예. 한번 먹어볼게요. 와. 와. 와, 끝내주네. 와. 네, 다 먹었는데요. 아, 진짜 배부르네요. 어, 생각보다, 아, 양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배부릅니다. 빵이, 바게트 빵 잘란 것 같은 건데, 생각보다 빵이 부드러웠어요. 예. 그냥 빵, 핸드폰 다 먹었고, 빵 그 끝부분 조금 남았는데, 예, 배불러가지고, 이건 못 먹겠어요. 예, 못 먹겠고, 아, 요거는 감자튀김이 아니라 고구마튀김. 예, 고구마튀김인데, 어, 고구마 튀김 상당히, 어, 아직도 따뜻해요. 네, 튀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바삭바삭합니다. 자, 오늘 걸크 스테이크 보고 동네 맛집 한번 찾아와서 한번 먹어봤는데, 역시 수제버거랑 그 자리에서 바로 고개를 그릴에 구운 맛잖아요. 그 불맛. 불맛 향이 딱 나면서 야채라든지 이런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프레시하고 맛있다는, 네, 그런 느낌이었고, 가격은 어 $11 something 텍스 붙어가지고, 네, 10몇불인가? 13불인가? 뭐 12불인가?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만족했다. 네, 오늘은 상당히 만족했다. 엄청 맛있었고, 아, 정말 퀄리티가 확실히 프랜차이저 그 대기업에서 만든 햄버거랑 이렇게 그
수제버거랑은 진짜 확실히 틀리네요. 어, 여러분들 여기 그 베스컴 에비뉴 산호세에 위치한 헐크 스테이크 버거, 예,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봤고요. 아, 동네에서 동네 사시는 주민분들은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세요. 예.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샌프란시스코 뮤트반 올리블레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예. 그러면 내일 봐요. 바이바이. 정, 딱. 여기까지. 응?